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여기가 어디더라? 마스터 소드를 완성했어요. 하얗게 빛나고 있죠? 마스터 소드가 원래 이렇게 모으는 게 없었나? 하트가 가득 차 있으면은 빔이 나갔었는데, 바람의 지휘봉에는 그 기능이 없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어디를 가야 되냐면, 마스터 소드를 얻었더니 지금 간원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쓸데없는 테리지도고, 지금 보면은 지금 참 찾을 게 많죠. 여덟 조각이었나? 이거를 다 찾으러 가야 됩니다. 팅크지도, 팅크섬이 어디지? 여길 한번 가볼까요? 팅크의 섬이 아니지, 타우라 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저기를 가볼까 합니다. 남서쪽이면 될것 같네요. 아이고. 바람의 노래를 지휘했고요. 남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폭풍의 노래를 쓰면 바로 여기로 갔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보죠. 어차피 항해할 일이 많은데. 그러고 보면은 트라이포스 8개 찾으면은 바로 간운전을 하고 게임이 끝나겠네요. 트라이포스 하나에 한 3편씩 나올 것 같으니까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굉장한 지도. 전혀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제대로 된 던전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오른쪽에 저기 부자도가 보이고, 앞쪽에 섬인가? 섬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팅크 섬이길 말하고 있어요. 왼쪽에 물고기가 있으니 물고기에게 가서 먹이를 뿌려주겠습니다. 어디니 물고기? 이거 좀 부리면? 저번에는 한번 좀 조금 지나쳤다고 가라앉았죠? 물고기 밥 만능 먹이고. 안경섬이라고 하네요. 초승달이 뜨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짓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경섬이라고 돼 있는 데 일단 내려볼까요? 뭐하는 섬이야? 부자도는 여기서 서쪽에 있다. 항아리가 있네요. 보물 상자는 없나? 뭐야? 폭탄 속이야? 안 합니다. 쓸데없는 섬이네요. 핑크 섬을 찾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아래쪽 요 아래쪽 요 하긴 지도를 보면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 더 내려가야 되네요. 테리 가게가 옆에 있고요. 방향은 맞죠? 저거는 시네타 밑에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보자. 중심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어는 귀찮아서 점프로 피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요건 섬인가? 데크나무 꼬마가 있을 것 같은 섬이네요. 현재 위치는 요쯤 되고 대충 내려서 표지판이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북쪽 북쪽에 요정섬이 있다고. 여긴 뭔가 수상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올라가 보죠. 핑크의 섬은 아닌 것 같아요. 맞나? 뭔가 이상한... 오! 맞는 것 같은데요? 핑크 조정기 핑크 섬이 도착했습니다. 멋진 마법으로 돌아간다는데 형제가 또 있다는데 해독할 수 있는 지도를 들고 오라고 하네요. 자, 핑크의 섬을 찾았으니 보물 지도를 찾으러 가볼까요?
저쪽에 물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냐? 아이고, 너무 머리 부렸대. 사실 버튼 잘못 눌렀어요. 뭐야? 왜 안 부리고? 됐다. 참고로 팅클 조정기를 쓰려면은 GBA, 그러니까 게임보이 어드밴스랑 그 게임큐브 커넥터가 있으면 되는데 둘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에뮬레이터라 그런가 안 되더라고요. 커넥터가 인식이 안 돼요. 위에서 해서 그런가. 아무튼 뭐 하려고 했더라? 아, 이거 바꾸고 지금 팅크의 섬을 찾았고요. 그러면은 팅크의 지도가 아니라 굉장한 지도. 자, 왼쪽부터 쭉 가서 위아래로 내려갈까 하고 있습니다. 지도 좀 다시 보죠. 일단 질풍의 노래를 연주해서 요 위치로 가겠습니다. 그러잖아, 굉장한 지도가 있어도 위에 있었네. 그러면 북서쪽으로 좀만 더 올라가죠. 칸수를 잘못 봐서 한 칸 더 내려왔어요. 북서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저 앞에 보이는 섬에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바다에 보물상자가 빠져 있으면 건져야 되겠죠? 섬이 두 개인 건가? 하나 멀리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네요. 물고기가 보이니 모기를 세팅했고요. 일단 바다에 빛나는 곳은 없는데 오나요? 왔다. 바위 얼굴 섬.
후라이가 뭘까? 뭔가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일단 큰 바위는 들을 수 있어요. 전에 그 뭐지? 파워링이었나? 그걸 얻었기 때문에 아 개구나. 이쪽 아저씨는 또 뭘 보고 있을까요? 요 앞쪽에 포대를 보시면 뭔가 가라앉아 있나 봅니다.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없고 개가 좀 많이 있네요. 들어 올려서 던지면 구멍이 있네요. 후라이가 뭐지? 한 바퀴 돌았는데 별거 없어 보입니다. 요정의 셈인가요? 아닌데? 헐, 들어온 데가 여기겠죠? 똑같이 생겼다. 들어온 데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뒤에 가서 때려댔는데 좀 힘들죠? 때리면은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냥 화살 하나 쓰는 게 더 빨라요. 뭐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오, 깬 데는 불이 들어오나 봅니다. 다 들어가 보죠. 여기는 그냥 몬스터가 있네. 귀찮으니 그냥 화살을 잡고 있어요. 그럼 전리품을 얻어야죠. 지금 잠겨 있고요. 그냥 화살로 쏘면은 되겠습니다. 헐. 동시 접속이고. 마스터 쏘드니까 한 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너무 가까운가 보네요. 화살이 안 맞는 건가?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어? 두 마리였네. 그러면은 방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그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들어왔던 입구인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전리품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사가 등장했네요. 한 마리씩 잡는 게 편할 테니 한 마리만 유인해서 데리고 나왔고요. 빛날 때 점프해서 한 대 때려주고, 갑옷 벗겨주고, 두 번째 놈한테, 그거 뭐야? 왜 점프를 안 하고, 됐다. 갑옷 벗겨주고, 열심히 때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앞뒤도 난리네. 끝났어요. 가운데 문이 열렸고요. 벨트를 회수해야죠. 하트도 하나 먹고. 자, 원기 회복은 됐고요. 밑에 문양을 보니 바람의 노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지? 그냥 보물상자네. 컨트롤러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새거긴 하긴. 근데 헐, 해독을 하려면 틴클한테 가야죠. 틴클 조종기를 쓰면은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게임큐브 있을 때도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네 개의 검할 때는 썼어요. 그래야지 그 뭐지 미니 화면으로 지하 들어가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없어도 됐기나 됐나. 네 개의 검 게임보이 하려고. 게임보이 어드밴스랑 어드밴스 두 개랑 소프트웨어도 두 개씩 샀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두 개 동시에 움직이려니까. 동시까진 아니고 하나 하고 하나 움직이고 하나 하고 하나 움직이고. 게임큐브용 4개의 검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리고 1인 플레이에서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쏘면 되나? 하트도 많고. 그냥 싸보자. 아, 저 동그랗게 생긴 게 대포였나 보네. 화면이 안 보이는데. 하나씩 다 부시면 되는 건가? 어떻게 맞추는 거야? 괜찮아요. 포탄도 많고 하트도 많고. 뭐야? 버튼을 잘못 눌렀네.
하트라인 루피가 떨어지는 걸 보면 몬스터라도 있었나 보네. 대포는 무력화 시킨 것 같은데 하나 남았구나.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남았나 본데. 어디 가는 거야? 보자. 이쯤이면 좀 더 높이. 잘 맞추네요. 좀 앞으로 가서 하나 더 맞췄고요. 파도 때문에 높이가 계속 바뀌어서 됐다.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는 거였나요? 이거를 못 쓰러뜨리나? 폭탄 잔뜩 썼는데 안 넘어가네요. 불가 속성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남아 있었네요. 20 루피. 마력은 필요 없고요. 루피도 그닥 끌리지 않고. 사자왕은 어딨지? 저쪽이구나. 일단 팅클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위치에 팅클 섬이 있었네요. 하늘에 폭도칠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왜 이렇게 얘가 자주 보이는 거지? 아무튼 폭도칠성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봤네요. 정원은 아니고. 힘들다고 하겠죠 뭐. 398루피. 창렬스럽네요. 헐.
잘못 눌렀어요. 다이빙 아찔하죠. 요것도 아찔한데. 자, 트라이포스 지도 7번째네요. 어딘가의 섬인데 용돈이 이렇게 비슷한 게 있나 올라가면서 찾아야 돼요. 용의 섬이 조금 비슷할 뻔했는데 용의 섬은 아닌가 보네요. 프롤러섬 중간은 아니겠고, 지금 갖고 있는 지도로는 택도 없네요. 일단 바람의 노래로 다음 지도나 찾으러 가겠습니다. 왜 이러지? 숲의 섬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 가까운 트라이포스 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테리조로네. 지금 또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오른쪽 위쪽으로.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터널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랑 어느 게 진짜 섬인지 하다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아닌데. 일단 옆에 왔으니까 물고기나 물고기 밥이나 줘야 되겠습니다. 상어가 또 나왔네. 800루피가 넘었는데 447루피만 남았습니다. 딩건바위섬. 딩검당이라는 곳에 정보를 들었고요. 딩검다리 섬을 한번 가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와,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는가 봐야죠. 그나저나 높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조금씩 오버되는데. 별건 없고 그냥 한 바퀴 도루라고 있는 것 같은데.
1루피씩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요. 루피 다 먹어야 되는 건가? 헐, 돈 보고 이런 게 다 있었다. 내부로 가면 뭐가 있나? 나무 위에 뭐가 있나요? 뒤에 올라가라고? 쓸만한 게? 불로 불사 지르면 되겠죠 뭐. 그나저나 멀어서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병든 나무가 하나 보이고 있고요. 보물 상자. 트라이보스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보물지도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